어제랑 역시 같은 책이에요. 왜냐면 우리 집엔 책이 하나밖에 없거든. 책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나 개념이 있나요? 이거 근데 이거 질문 되게 좋다. 내가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야. 이 책은 이제 책 자체 질문으로만 몇백 개가 쓰여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서술해서 주관식으로 쓰는 그런 책이 있어요.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이 되는 그런 책인데 예전에 스위치라는 드라마 할 때 이 책을 찾아내서 되게 많이 했었거든. 책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이나 개념이 있나요? 글쎄 어제도 얘기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혜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그거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충분히 잘 돌아갑니다. 처음에 이 책과 이 문구를 읽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 진짜 뒤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이 책을 내가 한 12년째 읽고 있는데 그 부분에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서 왜 나는 항상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했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후에 내가 얼마 전에 생각을 바꿨어. 그러니까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멘트 자체가 멘트라기보다 그 이제 생각에 관한 관념 개념의 차이인데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겠지. 물론 뭐 나 따위가 무슨 영향력이 있겠다고.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지만 내가 있는 세상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 나 없이 세상은 잘 돌아갈지언정 내가 사는 세상은 내가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어차피 뭐 원래 뭐 내가 없어도 진짜 내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는 해변에 있는 모래알 중에 하나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안에 내가 뭐라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근데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다만 나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내 인생에서의 내 선택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만큼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거나 채찍질을 한다거나 너무 학대를 하지 말라.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라는 건데 모르겠어.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괴롭히면서 새로운 창작이나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나를 괴롭혀야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항상 제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저녁 먹고 아까부터 2시간 동안 지금 침대에 누워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침대는 아니고 소파인데 누워서 오늘 지금 10분만 2시간째 하고 있네. 응 잘했어. 혹시 너도 그랬니? 아니 근데 금요일 밤에 진짜 안 나가? 너네 뭐해 여기서? 나 안 바빠? 나야 그렇다 쳐. 뭐 체력도 이제 안 좋고 피곤하고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는 것도 맞지만 아니면 집에서 홈파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아? 아 오케이 니혼데와 아라무가 데레나크 때 소리야 무리다 또 소시타라 이마노 호미타이니 노마르데 방금 시타라 이자 소리야 몬다이나이 료카이 데스. 남친이 없어. 남자친구 없는 사람 있어? 너 여기 남자들도 많지. 있다 없다 해봐.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바퀴막 남자친구 뭐 있어 없어? 아들은 있지. 있다 없다. 없다. 없다가 더 많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미유키 거짓말하지 말고 웃어 전화해 씨. 아니 남자친구가 없다가 더 많구나 사람들 중에. 근데 너네 솔직히 거짓말하지 마. 남자친구 있잖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었어? 그건 바로 나 아니야? 어, 난리 났네. 채팅방 터져. 아, 어제 처음 할 때는 30명 정도에서 채팅할 때가 좀 잘 보이고 좋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되게 열심히 보고 있어. 형, 혹시나 튕기면 팬방으로 켜주세요. 예를 들어 저만 선택해서 방송할 수도 있어요. 방송 켤 때 상단에 팬방 선택하고 사람 모양 클릭하고 초대할 사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너 초대 안 하면 너 못 들어오는 거네? 오케이, 알았어. 새로운 기능 뭔지 알 것 같아. 내기래. 윌리엄 고마워. 이게 지금 인스타랜다. 아, 스푼 쏘리. 지금 스푼 본사 사람들도 듣고 있으니까 좀 착하게. 무슨 말이려고 그랬지? 까먹었어. 이 방 제목 너무 웃기지 않니? 마지막 도전. 공지. 열정남의 렉과의 싸움. 어제 400명 넘기지 않았었나? 그죠. 아,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 얘기하다 끊겼는데, 어떤 팬이 아닌 일반 친구가 들어와서 장근성님에 대한 별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방송 들어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다 라고 해서 제가 답을 줬죠. 너만 몰랐던 거야. 다 아는데. 카이신이 좋냐라고 했는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완전 좋은데? 방송이 지금 또 탑2야. 이러다가 왠지 막힐 것 같아. 지금 근데 아직 다 보기 괜찮죠? 드라마 다 봤어요. 아, 드라마 참 언제 해봤는지. 소집해제한 지 내가 이제 4달째 거의 돼간다. 아, 동네 굴 왔어. 너 잡았다, 요놈. 넌 매니저. 동네 굴은 그네 안 탑니까? 어제 그네 타다가 내 방송 했다고. 아, 귤. 아, 동네 귤. 귤보단 굴이 더 좋지 않아? 더 비싼데? 난 굴 좋아해. 그 사람이 진짜 많은데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방송 듣는 사람이 임자야. 그러다가 내가 무언가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딱 그때그때만 쓰는 게 좋지. 그게 더 잘 읽히니까. 알았어 알았어. 자, 볼게 잡아라. 아니, 리플창이 이게 내가 컨트롤하기가 동네 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 거지. Speak English, Chinese as cannot understand what you say. Speak English. I cannot speak English. But I'm gonna try hard more. You know why? I love you. 아, 그러니까 이런 날은 팬방을 가는 게 베스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 동네 귤이 누구냐? 이 스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밤에 우연히 만나서 좀 친해졌는데, 이분이 그냥 어제 그네 타다 들었대. 그게 다야. 채팅이 많아서 그렇다. 아, 이거 그런 거 하면 안 돼? 내가 유저로서 실질적인 아이디어 많이 주는 거 되게 좋지. 그러니까 채팅을 다다다다다다 할 수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10초에 한 번씩 렉을 걸어놔야 돼. 렉이 아니지. 그냥 블락을 걸어버려야 돼. 그래야 한 사람당 60초면은 1분 동안 6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카피앤페이스트 하면은 매니저들도 한없이 계속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 네이버가 약간 그런 식이야? 아니, 정화 회장님은 이거 잘 하시네요. 네이버나 이 온라인과는 좀 거리 있으실 것 같은데. 전화하면 렉 걸리나? 전화 한번 해볼까? 오케이. 한 명 잡았어. 전화 안 받는데? 지금 내가 전화했는데 안 받는 거야?
야, 스푼 이거 현실이네. 전화해도 안 받고. 누구야? 누구 할 거야? 아니, 걸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 방송들을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DJ 캐릭터들에 따라서 그 방송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 뭐 어떤 방에는 내가 엔간하면 그래서 남자 DJ 방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지는 게 들어가면 뭔가 시비 걸 것 같아. 뭔가 쟤 아니야? 뭐, 야, 맞지? 말해봐요. 야, 장근석 말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할까봐. 내가 약간 정의의 사도잖아? 그런 거 들으면 되게 매너 없이 그렇게 첫인사에서 얘기하면 바로 저는 주먹을 핍니다. 바로 나가기. 무서워. 그런 싸움은 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여자분들 방송 들어 여자 DJ분들 방송을 더 많이 들어가요. 그게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남자 DJ 얘기를 했던 거는 그런 일은 없었으나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자 DJ들의 방송을 많이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다 막 뭐 사진 보고 들어가. 왜냐면 프로필 사진은 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송의 그 설명 내용 이것만 보고 들어가는데 되게 사람마다 그 캐릭터가 되게 다르더라고요. 어떨 때는 되게 정말 하이 약간 만화 캐릭터 같은 느낌에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방 들어가면은 이제 뭐 채팅창 남의 방 안 봐. 자기 말만 해. 자기 말만 막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저와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저 이름이 내 이름이 실명이니까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약간 스푼에서도 소문이 났나 봐. 내가 어제부터 했지만 이게 장근석이 요즘 이런 거 스푼 얼마 전에 한다 라는 얘기가 자기들끼리 있었나 보지. 그래서 그닥 막 이렇게 내가 나가서 아는 척하고 뭐 하려고 이런 그런 건 안 하고 있어. 비서? 비서 아까 설 DJ방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맞지? 그래. 아, 나 눈 되게 좋아 생각보다. 머리도 좋아. 비서가 거기 그 저거였죠. 그 뭐야 매니저였지. 아까 막 내가 그거 채팅창에 막 그러니까 갑자기 공지 때린 그 사람 아니야? 내가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잠자코 가만히 있었어. 잘했지. 오, 동네교 일본어로 공지 썼어. 오늘 많이 가는데? 여러분, 동네 규율의 말씀에 제 매니저 말에 집중해줘요. 오랜 방송을 위해서 채팅을 천천히 써주세요. 오케이. 아노사 안젠나 방금이 오타메 아노 채팅그 유끄리 카테크레 유끄리네. 소시테 아노 오랜 방송을 위해서 채팅을 천천히 써주세요. And please ready yourself. Because this server is 매우 불안정, you know? This server too small. You write your text slowly, please. Okay? 귀엽다고? 근데 지금 나한테 귀엽다 그런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너네도 너네지만 야 드가 이거 너야? 영드가 이거 너야? 너 듣고 있어? 어 맞네. 야 내 매니저 여기서 듣고 있어. 너는 금요일에 또 이 핸드폰 붙잡고 있네. 아 득이라고 나랑 거진 한 8-9년 돼가는 우리 매니저가 이거 듣고 있어. 참고로 이거 우리 회사 사람들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내가 왜냐면 무슨 말 할지 지금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서. 근데 내가 어제 이거 시작한 것도 되게 우발적으로 다운받아서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되게 나름대로 주목을 하고 있을 거야. 병건이 형은 어제 방송 끝났더니 전화와서 오 동네귤 If you want to listen to the show longer, please chat slowly. 아, 그러니까 방송을 길게 듣고 싶으면 채팅을 제발 천천히 해라. 이 사람 뭔가 스푼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님 말고. 스푼을 어떻게 아시게 된 거냐? 아, 스푼을 어제 아는 형이 아 이거 또 얘기해야 돼? 아, 하긴 뭐 방송 줄였으니까. 스푼을 아는 형이 어제 좀 우리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자기가 한번 이걸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봤어. 봤더니 이거는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제임스 형이 어제 아, 다 기억하는구나. 제임스가 이거 자기 하고 싶다라고 했다가 내가 이제 뺏어들고 형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니 아무도 안 믿어. 그래서 프로필 사진 뭐 프로필 다 나로 바꾸고 인스타에 내 그 오피셜 인스타에 이 링크를 올려버렸어요. 스푼의 링크를. 그랬더니 이제 그걸 타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더니 어제만 해도 막 탑 방송이 되었어. 그래서 아니 뭐 이건 또 뭐야. 그리고 아예 아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정보가 없었는데 이 안에서 어제 불과 하루 만에 친해진 친구들이 너무 많이 알려줬어요.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집에서 혼자 오늘 밖에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번도 안 나갔어요.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오늘 그 금요일 밤이니까 다들 뭐 밖에 못 나가잖아. 그러니까 오늘 내 방송 들으면서 집에서라도 금요일날 우리끼리 신나게 한번 놀아봅시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처음에 그 처음이 아니지 방금 전에 들어갔던 그 설 DJ 방송에서는 되게 좋은 노래 It's been a long long time인가? 그 되게 좋은 노래를 듣고 뭔가 힐링되는 느낌이었는데 나는 따로 내가 나중에 힐링을 하고 싶은 방송을 한다면 그때는 힐링 시켜줄게요. 근데 지금은 킬링 해줄게. You know. 아니 나 이 노래 왜 이렇게 좋지? 야 너네 너네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너네 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이거 저것 좀 해야 돼. 그 뭐 받았을 때 아 뭐 너네 주지도 않지. 뭐 받았을 때 뭐 리액션 이런 거 하잖아. 나 그거 아직 못 만들었어. 그걸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설 DJ는 막 뭐 신경 많이 하던데? 곰돌이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거는 홍이가 나중에 야 홍아 우리 나중에 만나면 BGM이랑 해서 같이 만들어보자. 너 나중에 나랑 합방하자. 홍이라고 어제 여기서 가통이라고 알게 된 애인데 이 친구가 내 중학교 후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둘이 서로 따로 연락도 하고 있어.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저거 가르쳐 하는 거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 비서 뭐라는 거야? 이 뮤비 나오는 여자 중 아우 채팅 잡아! 오케이 잡았어. 비서가 뭔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노래 뮤비 나오는 여자 중 여기서 DJ 하시는 분 있어요. 아 진짜? 아 끼가 좀 있는 분이시구나. 아니 방송에서는 되게 릴렉스한 아 가끔 막 아무리 릴렉스해서 내가 릴렉스 유어 마인드라고 아까 썼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뮤직비디오 바로 분석 들어갑니다. 엘리? 엘리가 안 분이야? 찾아볼게요. 그거 2PM 뮤직비디오 프로덕션 어디지? 감독 누군지 알아봐주면 바로 찾아서 갈 수 있죠. 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오랜 방송을 위해서 최대한 채팅을 천천히 해주시고 채팅 대사 ゆっくりゆっくりゆっくりしてくれ. 소시다라 나가크니 방금이 되기를 까라. And then if you want to listen to the show longer, better than now,
Please chat slowly. If you're not, it's gonna be stopped. It's not my 의지. Because it's just a system. 그래도 아까도 400명 넘겼는데 안 끊겼잖아. 어씨, 근데 지금 너무 빠르다. 야, 채팅 천천히 하라고. 너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이렇게 노래 부를 때 박자 잘못하면은 매우 창피해요. 뭐 나는 그런 일 없겠지만. 야, 스탑. 안 되겠어.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듣기만 해. 나로 만족해. 우리가 지금 탑 2면은 탑 1은 누구야? 이렇게 한번 보자. 탑 1이 장선영 아나운서? 어? 대박. 1위가 지금 장선영 아나운서인데 2위가 장근석이야. 장씨의 영광 아닙니까? 어, 더블장끼리 지금 1, 2위를 앞다투고 있어요. 근데 장선영 아나운서는 하트가 1606개고 나는 487개고 지금 현재 청취자가 60명 그리고 나는 402명이야. 뭐가 더 좋은 거야? 내가 알려줘. 너네가 지금 나한테 하트 안 준 거지? 아니, 하트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그런 건 아니잖아? 좋아요, 좋아요 눌러줘요. 그렇지, 이러면 이제부터 반응이 오지.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왼쪽 위에 탑2 옆으로 보잖아? 지금 하트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어. 고마워, 고마워요. 땡큐. 고마워. 아,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주지 마요. 스푼? 아, 주지 말라니까 계속 주네. 감사합니다. 스푼을... 오! 맙소사, 나 지금 탑1이야? 아, 나 괜히 막 이런 말 해서 장 아나운서라는 분 나 때문에 상처받는 건 아니겠지? 근데 기분은 좋네. 고마워요. 오, 하트 지금 915. 맙소사. 민나네, 아노네, 미기노 시타니사, 이이네 또유 못한 아르자. それ押して。そうそうそうそう。それ押したらすぐランキングが1位までもうすぐだからね。まだ930ぐらいなんだけど、もっとあると10個ぐらい以上ならさ、トップ1までいけるかも。天空はえ、ウェットスンベラ。あ、이것도 레컬리려 그래。갑자기 채팅창이 이상해졌어。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조용. 얼마 줘, 이렇게 하니까. 나만 말할 수 있고. 근데 가끔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컨셉을 정해서 하는 것도 가끔씩은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어. 내가 이제 SBS에서 라디오 할 때 너무 나를 이렇게 아껴주시던 분들이 지금 이제 다 라디오국의 대장들이 됐으니까 라디오를 너무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목동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기가. 그래서 옛날에 남궁원 형이 그렇게 했었는데 신해철 아저씨가 그랬구나. 스튜디오를 자기 스튜디오로 연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이런 부스를 만들어 놓고 생방을 거기서 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부담 없이 뭔가 또 방송을 매일 하는 데에 있어서 부담은 없는데 뭔가 너무 내가 나대는 것 같아서 그냥 나중에 좀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라디오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만들고 할게요 라고 했는데 아, 웬걸 스푼을 알아버렸네. 이게 진짜 중독이라니까? 아니, 하루에 막 몇 번씩 방송하는 사람들 이런 거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열정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나 어제 5번 했어.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미쳤지 뭐.
나의 소리 받아. 오케이. 아, 나 옛날 노래인데 어제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더라고. 옛날 사람 티 좀 낼게. 이 노래 아는 사람. 아, 내가 이거 방 얼려놨지 채팅. 아, 지금 이제 500명인데 이거 또 튕기는 거 아니야? 감귤 파이팅 좀 해봐. 풀었어. 땡콩 좋아요. 땡큐. 수빈도 땡큐. 아, 오늘 몇 시에 자냐고. 내일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야 돼서 지금 자도 6시간밖에 못 자는데 스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 방송 좋다고 들어올 땐 언제고 얼른 자랜다. 뭐야? 이 노래 알지? 잘 들어봐. 도현아, 잘 들어봐. 감귤아, 미아짱, 윌리엄, 형 믿지? 회장님. 설이야, 야 바퀴망, 야 카이신. 아, 잠깐 리플짱 멈춰. 야, 잡았어. 아니야, 내려. 감귤 왜 매니저 끊김? 아까 겨우 내가 잡아서 했는데. 왔어. 잠깐만, 나 지금 굉장히 take it easy 하면서 슬로울리하게. 아씨, 못 찾을 것 같은데. 못 찾았어. Ready라는 아이디 쓰는 아이가. 오빠 왜 이렇게 웃겨. 대형이 왔네? 대형아, 튕겼을 땐 이게 최고야.